자, 음향을 조금 조정을 했어요. 배경음악 볼륨을 좀 낮췄습니다. 자, 양키 게임을 중계를 해볼게요, 이번에. 자, 플래티넘 유저와 실버 유저 사이의 경기인데, 자, 게임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은 실버 티어에 있는 타르네이션이라는 유저분 휴먼이고요. 그리고 우리 플래티넘 유저는 맨델. 이 양반도 꽤 오래된 사람이죠. 구. 자, 구대 휴먼. 어제부로 방송 재개한 이후로 처음 등장하는 구가 아닌가 싶어요. 오랫동안 플레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유저가 이 양반을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자, 일단은 구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요 분출구들 먹어주고 있고요. 휴먼 유저 쪽에서는 상대방이 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지 정제소 하나에 공장 하나 올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제소 올려주고 있네요. 자, 혹시나 구가 자기 본진 쪽으로 돌진해오고 있다면은 그냥 빨리빨리 방어 유닛들을 뽑고 센티넬도 뽑고 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정제소를 한 타이밍 늦게 가주는 거죠. 자, 구 쪽에서 이제 두 번째 스택을 채울 수 있는 체력을 확보를 했고요. 휴먼 유저 쪽에서는 계속 정제소를 올리면서 일단 리볼버를 뽑아주고 있네요. 일단 그 프로티언이 이렇게 스몰 프로티언 같은 게 돌진해 오면은 최대한 빨리 녹여버리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탱킹 능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리볼버 같은 게좀더 나을 수 있죠. 자, 일단 이세 개의 분출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구 쪽에서는 열심히 자원을 파밍 하면서 두 번째 모체까지 뽑아주고 있고요. 자, 휴먼 유저의 정제소가 완성이 됐고요. 그 사이에 드로버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휴먼 유저의 빌드를 사타치 살펴보고 갔죠. 자, 그 통에 지금 구가 이렇게 빠른 러쉬를 갈 수는 없게 되었는데 눈치를 이미 다 채가지고 자 일단 드로버 뒤로 빠져가지고 체력 회복시켜주러 가고요. 휴먼 유저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정찰을 가보기 시작하네요. 어차피 상대방이 구라면은 초반에 멀리까지 나가는 정찰이 의미가 없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휴먼 유저 두 번째 공장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만들었던 공장은 위치를 바꿔주네요. 패치가 되면서 이 텔레포트가 그 자원을 30을 먹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텔레포트를 이용한 공짜 도관을 깔 수가 없게 됐어요. 자, 휴먼 유저 세 번째 정지소 올라가주고 있긴 한데 추출기 박는 위치는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아마 여기에 박아주려는 것 같은데 박아주고 있고요. 사이에 구 쪽에서는 각각의 모체가 스택 하나씩 쌓아 놓은 상태고, 자,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모체 등장합니다. 네 번째 모체까지 등장했고요. 자, 구가 이렇게 견제가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이 모체의 숫자가, 그러니까 다른 종족을 치면 정제소의 숫자가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요지가 필요합니다. 자, 휴먼 유저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찰을 보내고 있는데 밑에 쪽을 좀더 체킹을 해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자, 이번 확장팩에서 새로 추가된 구 유닛이 무엇을 하는 역할인지 그거를 막 묻고 있네요. 자, 다섯 번째 정제소까지 이 위치에다가 이게 정찰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여기다가 정제소를 받기 위한 거군요. 추출기를 받기 위해서. 이 위치가 주변 사방이 전부 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추출기를 딱 박아놓으면 쉽게 발견하지 못하죠. 자, 지금 상대방이 구를
구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인지 열심히 추출기 개수를 늘리면서 자원 수급에 밀리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휴먼 유저가 지금. 자, 지금 뭐 테크가 올라간 게 전차 테크가 올라가긴 했는데 딱히 뭐 기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건 없고 특별히 전차 테크 유닛을 뽑아주고 있는 것도 없고 아마겟에서 발리언트 뽑아주고 있네요. 자, 4개의 모체, 스몰 프로티온 4개가 등장했고요. 거기에 더 많이 등장했었네요. 여기서 이제 슬슬 유닛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휴먼은 지금 6개의 유닛인데 그중에 2개는 아직 생산 도중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많이 열세 있는 거죠, 지금. 자, 추출기 테러 들어가고요. 여기서 스트라이던트 하나 잘려 먹히고. 자, 추출기 깨버리고 다른 데다가 위치 바꿔가지고 다시 박아주고 있고요. 이런 빠른 대처 좋죠. 자, 일단 스트라이더가 14마리가 있는 상태. 이러면은 진짜 어중간한 숫자의 유닛으로는 상대하기 힘들죠. 자, 발리언트가 등장했고 기는 하나 그래도 이 정도의 유닛 가지고 요 스트라이더들을 상대하기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 다른 유닛 같이 뽑아줘야죠. 아까 전에 디스코드에서 보니까는 그 발리언트의 쉴드를 어떻게 작동시키냐 그런 거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멈춰 있으면 됩니다. 예, 제자리에 멈추면 돼요. 그러면은 쉴드를 깝니다. 자, 여기서 또 스트라이더들 들어와가지고 추출기 테러 들어가고요. 자, 가동률 다시 돌아가지고 추출기 방을 들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추출기 공짜라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귀찮죠. 추출기를 박는데 12초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추출기를 잃은 것만 따지면은 12초 동안 자원을 캐지 못한다는 거니까는 120 정도의 자원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트라이던트 하나 값이라는 건데, 근데 거기에 딸린 잠재적인 손해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위치에 다시 추출기를 박았을 때, 다시 하베스터가 생산되어가지고 갔다가 올 동안의 시간이 적어도 20초 이상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말이죠. 잠재적으로는 더큰 손해를 안겨준다고 볼수 있어요. 자, 일단은 어우 곧바로 퍼저 준비 들어가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자원면에서 확실히 엄청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갈 만하긴 해요, 퍼져. 자, 일단 발리언트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리볼버들 쉽게 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안 죽을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글라디우스 몇 마리 꼴랑 있는 것보다 더 무섭죠. 그리고 발리언트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쉴드를 까는 순간 그 쉴드 범위 안에 있는 적들을 쉴드 밖으로 튕겨내기 때문에 드로버가 들어오지 못해요. 자, 일단 본진 들어옵니다. 구 병력들. 자, 하이처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한 대, 아, 막 어디 이상한 데 무빙이 찍혀 있었는지 한 대도 싸우지 못하고 그냥 막 죽어버리고요. 자, 도가 하나 까지면서 이 모든 공장들이 갑자기 전력이 다운돼 버리는 거죠. 이럴 때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 도관 그잘안 부서지는 좀 튼튼한 건물들끼리 이어가지고 여기다가 도 하나만 더 깔아놨어도 괜찮았을 뻔했는데. 자, 정제소 하나 파괴당하고요. 이 정제소 하나 파괴당하고 이 모든 정제소가 또 전기가 끊겨버리고 될수 있으면은 병렬적으로
전력을, 전기 공급을 병렬적으로 하는 거를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모체 들어와가지고 리볼버 다 집어삼키는데. 나 지금 발리언트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거거든요, 모체가. 자, 그래도 하이처와 발리언트의 힘을 앞세워서 스플래시 데미지로 드로우버랑 스트라이더들 확실하게 다 녹여버려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북서 쪽에 있는 자원줄을 회복을 하긴 했는데, 지금 모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지금. 모체가 11개예요. 반면에 휴머는 지금 정제소가 5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자원 상황 보면은 15,000대 3,300, 아니, 15,000대 33,000 막 이래가지고 거의 2배거든요, 획득한 자원량이. 자, 퍼저가 거의 절반, 완성도가 절반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자, 휴먼 유저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자원만 늘려주고 있어요. 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 상대방의 모체를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강구해보는 게 좋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시미터라던가. 시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어테크를 받고, 그리고 에어패드만 마련되어 있다면은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거의 시작 1분 때에도 나올 수 있는 유닛이 시미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준비하는데 그렇게 딱히 엄청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일단 들어가서 모체 하나 파괴시켜주고요. 자, 모체 사냥 시작됐죠, 지금. 여기 있는 스트라이더 병력들 들어와가지고 모체 방어해줘야 될것 같죠. 자, 일단 하이처가 두 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엄청나게 숫자 많거든요, 지금 구 유닛들이 아주. 자, 지금 발리언트 쉴드 치고, 아니, 리볼브 보호 해야죠. 발리언트 쉴드가 좀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서로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리언트들이 막 뭉쳐있으면은, 발리언트들이 너무 뭉쳐있으면은 쉴드를 안 깔기 때문에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어요. 자, 들어와서 발리언트들 열심히 쏴주고 있고, 리볼버 보호 받고 있습니다. 잘. 자, 근데 지금 발리언트 1.3 먹으니까는 순식간에 파괴 당하고요. 자, 일단 뒤에서 하이처들이 쏴주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이 프로티언을 앞서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트라이던트가 너무 없어, 지금 사실. 보면은. 리볼버만 뽑고 계시거든요, 지금. 휴먼 유저. 자, 공장들 더 늘려주고, 네, 거기에서 리볼버를 계속 뽑아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좋은 선택일까 싶긴 해요. 자, 그리고 퍼저가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 가운데 모체들 한 군데로 몰려 들어서, 네, 퍼저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모체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퍼저가 졸라 짱센 퍼저가 꾸앙 하고 울부짖었고요. 자, 모체들 퍼저 옆에서, 예, 양면 접촉 양분 공급 받으면서, 예, 산 타고 올라가서, 예, 농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시미터나 사이드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이제. 아니면은 하이처를 겁나 많이 뽑아가지고 이 위에다가 그냥 그라운드 어택으로 복사포를 그냥 갖다 때려 박든가. 자, 리볼버들 돌아다니지만은 모체 없죠. 다 퍼즈한테 들러붙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퍼저 하나가 제공하는 자원량은 이 분출구에서 제공하는 자원보다는 좀 많이 적을지도 몰라도 모체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체들이 한꺼번에 공급받는 양분에서 지금 모체 개수가 12개 꽉 찼거든요, 또? Oh no. Don't tell me. 예, 전이 경기를 그, 이 맨델의 트위치 방송에서 직접 봤는데. Tell you what? That's your building or epic. 자, 얼추 여기 있다는 거알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템페스트까지 자리했고요, 완전히. 자, 근데 이거를 지금 화이처가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충 이쯤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병력 포진 상태 보면은. 자, 퍼저가 꽝 울고 지지면서 네, 병력들을 쓸어 버리고요. 그리고 퍼저 하나가 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든 두 번째 퍼즐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막 병력들 막 들이붓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한 위에 있는 퍼즐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다 죽을 수 있어요. 자, 모체 들어가가지고 막 집어삼키고 댕기고. 자, 휴먼 모든 병력들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퍼즐 때려주고 있어요. 한꺼번에 막 그냥 하늘로 다 죄다 승천해버리고 있고. 얘 퍼저가 데미지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쯤에는 발리한테도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 아싸는 그냥 하이처만 잔뜩 뽑아가지고 원거리 교전을 유도를 하든가, 하이처를 보호하면서. 아니면은 한꺼번에 순간 딜을 팍 넣을 수 있는 시그니처를 좀 진작에 준비를 해뒀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막 처절하게 막 들이붙지 않아도 됐을 텐데. 자, 어떻게 모체 하나를 부수지만은 여기 더 많은 모체가 잔뜩 있다는 거. 자, 막너 당황해가지고 막 그냥 하여튼 들이받아가지고 혼납하고 양분을 막. 자, 이제서야 에어패드 깔면서, 착륙장 깔면서 공중유기 준비하기 시작하네요. 자, 하지만 퍼저를 견제할 수 있는 유닛들은 거의 다 전멸해가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보내보고는 있지만은, 아예 그냥 여기다 웨이포인트를 찍어놓은 것 같죠, 지금? 하지만 어떻게 막 200, 400, 막 이렇게 가까스로 여기 막 그거 크레센트까지 있는 것 같아. 있네요, 크레센트까지 막 죄다 뭉쳐가지고. 일단 이제 휴먼 쪽에서 준비해주고 있는 공중 유닛은 아직 안 뽑아주고 있네요. 착륙장 기껏 지어놨으면서. 자,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크레센트 때문에 뭐 어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보기 가장 좋은 방법이 모니터에 패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올려 보내는 건데, 지금 하이퍼 지뢰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하이퍼 지뢰 업그레이드가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필요한 거는 모니터의 스텔스 업그레이드가 일단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모체들, 막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 퍼즈 안으로 막 들어가요.
자, 드디어 시미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템페스타가 좀 있어가지고 시미터 한두 개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못 해볼 거거든요. 분명. 자, 시미터가 격추 당하지는 않고, 자, 한 마리씩 와가지고 때리고 가네요. 자, 시미터가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모처럼 많이 아프긴 하지만 이미 두 번째 파트가 등장했어요. 망했어요. 이러면 자원흡수 떠버리거든요. 이러면은 자, 퍼져 한 마리 돌진 합니다. 자, 하나는 그대로 쟁여놓으면서 모치한테 영양분 공급해주고 있고요. 한 마리 내려보내가지고 휴먼 기지 공격 가지고 있네요. 자, 사이펀 괜히 들어와가지고 막 체력 흡수해주고 있는데 포저한테는 이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자, 시미터들 들어와가지고 퍼저 열심히 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퍼저가 들어와서 착륙해 있는 시미터들한테 촉수를 쾅쾅! 자, 괜히 착륙해 있다가 한꺼번에 그냥 다 사나해버리고요. 시미터들. 자, 그 통에 도관까지 끊쳐가지고 그냥 전기가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자, 착륙자 한꺼번에 막 6개씩 부서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퍼져 들어가서 예, 유닛들 집어 삼켜주고 자, 지금 퍼져 딱 한 마리 가지고 지금 재미 많이 열심히 보고 있죠. 이거를 보고 이 휴먼 유저가 아주 걸작인 말을 하는데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제 자, 지금 전기 계속 끊기고 있어요. 퍼즈 한 대 때릴 때마다 도관들이 다 박살이 나가지고 자, 진짜 고질라 영화 같다고. 맞아요, 고질라예요 이거. 자, 대형 프로티언이 들어오는데 뭘 위해서 들어오는지 모르겠고. 자, 퍼저가 파괴 당합니다. 자, 일단 코어 3 해주고 있고, 디스터터가 들어왔지만은 네, 금방 파괴 당할 것 같고요. 저한테 상대가 안 되죠. 지금 템페스트로 대공방어를 아주 튼실해둔 데다가 그러니까 퍼저를 또 만들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안에서? 아니, 또 만들고 있네? 자, 지지 선언하면서 예, 게임 예, 맨델리즈의 9회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녹화 종료하고요.